자, 그냥 안 줘. 고맙다고 해봐. 고맙다고. 어? 안 잤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줄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고맙다고 해봐. 고맙다고. 네, 안녕하세요. 고기를 쫓는 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고 쫓아내는 거죠. 아무튼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저는 지금 학꽁치, 숭어, 고등어 맛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보나마나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오늘은 저번에 왔을 때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일단 빨리 내려가갖고 좋은 자리를 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꽁치는 유튜브 보니까 밑밥 안 치면은 잡기 힘들다 그러던데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지금 예 안 보이시나?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보다는 학꽁치가 별로 안 보여요. 아 이제 없는 거 아니야 또? 아이씨. 자 던져놨고요. 이제 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기 빨갛게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예 저게 바로 제 겁니다. 지금 채비 엉킨 거 푸느라고 한 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내가 학꽁치 낚시를 다시 하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유 짜증나 씨. 아 또 엉켰어요 또 엉켰어. 아 짜증나 씨.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엉키면 때려치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밑밥을 안 뿌려서 그런가 저한테는 학꽁치가 안 붙는데요? 아이 씨부레. 아이 짜증나.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학꽁치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바글바글했었는데 오늘은 별로 안 보이네요. 아이씨 오는 날이 또 장날이라고 어복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어? 아이 재미 드럽게 없어요. 일단 후퇴했다가 학꽁치가 다시 보이면 그때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낚시는 위에가 무겁고 밑에가 가벼우니까 캐스팅을 하면은 줄이 그지같이 엉키는데 개짜증나갖고 못해 먹겠어요. 아무래도 찌낚시는 누구한테 배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저기 청우동 신수로 끝자락에 원투 낚시를 하면서 밑에 학꽁치가 보이면 찌낚을 또 꺼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밑에 학꽁치 저기 보이시죠? 학꽁치 많아요?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밑에 연필만한 학꽁치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네, 근데 건들지도 않네요. 야, 쳐먹어봐 줘. 한 마리만 잡아보자. 어? 아이 미친놈들. 뭐가 톡톡톡 입질이 있는데요? 걷어보도록 할게요. 으쌰. 뭐냐 뭐냐. 아 이게 뭐야? 아니 왜 망댕이 새끼들이 여기서 나와? 아이씨. 아니 시방에서도 안 나오는 놈들이 왜 여기서 나와? 아 연장 맞을. 자 이 꺼져라 이씨. 제가 쭉 지켜보니까 학꽁치들이 너무 새끼라서 그런지 뜯어먹기는 뜯어먹는데 바늘을 물지를 못해요. 옌병 먹어 먹어 먹어. 아 이 바늘을 물지를 못하네. 에이씨. 지금 보면 새우를 삼키는 게 아니고 핥아먹는데요? 아 이거 바늘이 더 작아야지 되나봐요. 아 이거 학꽁치 전용 바늘 샀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여러분 여러분 에이,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줄엉킨다 줄엉켜. 보이시죠? 아, 딱 한 뺨인데요? 어, 입이 이렇게 작으니까 바늘을 못 물지. 아, 이 멍충이.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친구들한테 가거라잉. 샤! 어, 이거 뭐야? 어, 이 학꽁치 아니고 이상한 거 걸렸어요? 어, 여러분, 이거 뭐죠? 독가시치 새끼 같은데? 아무튼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아 뭐지?
입질 없었는데? 불가사리인가? 와, 뭐야? 뭐지? 여러분. 좋은 거 한 마리 교통사고 났어요? 아, 여러분. 아주 고급 고기죠. 감생이 새끼 한 마리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얼른 놔줄게. 자, 더 커서 오거라. 샷! 요것도 뭐 잡혔어요. 여러분, 망상어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흔들지 마. 줄 엉켜. 에, 원투 낚시 걷는 사이에 망상어 한 마리가 잡혔네요. 아이, 쬐깐하죠. 이 맛없는 새끼. 에,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도 더 커서 오거라. 야! 야옹이 또 왔구나. 얼른 한 마리 잡아서 줄게. 기다려봐. 잡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훌치기가 아니고 입에 제대로 후킹됐어요. 예,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샷! 힘들게 새우 달아갖고 던져놓으면 아까 그 손톱만한 놈들이 다 뜯어먹어갖고 아이 못해먹었어요. 아이 빌어먹을 놈들. 아유씨. 으아, 입질. 꺼내볼게요. 여러분, 망상어 두 마리에요, 망상어 두 마리. 어우, 무거워요, 어우, 무거워. 손바닥만한 망상어 두 마리를 올렸습니다. 예, 한 마리는 고양이 밥으로 줄까요? 야옹아, 어디 갔냐? 안 보이는데요? 연장마저. 에이, 복 없는 새끼. 예, 그냥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입질. 우와, 입질. 아이, 또 망상어 같은데? 예, 맞아요. 또 망상어예요. 에이, 연장아. 정갱이다. 망상어, 아이고. 쪼그려 앉아갖고 새우 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이씨, 잘 껴지지도 않고 바늘에 자꾸 찔리고. 아이, 연장아. 아이씨. 뭐 하나 또 물었어요? 한 마리 더 물 때까지 기다릴게요. 으이씨. 아이, 그냥 꺼내야겠는데요? 아이, 저거 뭐야, 또? 에, 또 정갱이 새끼예요. 에, 정갱이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갔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놔주도록 할게요. 구차나요? 으야! 아이, 또 망상어예요. 아, 여기 망상어 엄청 많은데요? 으쌰! 으쌰! 보리멸 같은데요, 보리멸? 와, 보리멸도 씨알이 조금 커졌네요. 아이, 깊게 삼킨 것 같은데. 아이, 구찮아, 씨. 에, 꼬다리에 애기 망댕이도 달려있어요. 자, 너도 더 커서 오거라. 으쌰! 지금 학공치 엄청 많죠? 물어. 한 마리만. 아이씨. 아이씨. 아, 미치겠네. 아, 니들은 가시. 강력한 입질. 강력한 입질. 또 망상어겠어요? 오우! 샤샤샤샤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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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이다. 와, 씨알 좋은 정경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크죠? 어, 꽤 큰데요? 어,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아이, 먹을까? 예, 그냥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 귀찮아요. 자, 으쌰! 예, 뭐가 하나 또 물었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입질이 아주 쬐끔쬐끔쬐끔하네요. 뭐냐, 뭐냐. 올려봅시다. 아, 또 정경이 같은데. 정경이네요. 아, 요번에 조금 작은데요? 예, 이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진하게 새우 달걀 굳혀놔갖고, 원투 낚시에 집중하고 싶은데, 원투는 입질이 거의 없어요. 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학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이, 굳혀놔 죽겠습니다. 내 무슨 어부도 아니고, 이씨. 또 강력한, 강력한 입질. 강력한 정갱이의 안돼 빠졌다 씨. 으이씨 바늘 하나가 돌에 걸려갖고 안 빠졌는데 제가 아주 특유의 스킬로 갱신이 뺐습니다. 아 위에서 세 번째 바늘에 또 망상어가 한 마리 달려있네요. 너 말고 딴 놈 데리고 와라 딴 놈. 아유씨 또 보리멸 한 마리 올라왔어요. 아 왜 저딴 거 밖에 없어. 올여름에는 보리멸 한 100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예씨 뭐냐 또 망상어겠죠. 정갱인가? 정갱이 같은데? 어쩌쩌쩌쩌쩌쩌쩌쩌. 예, 또 씨알 좋은 정갱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야옹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어갖고 제 곁을 떠나질 않네요. 줄까요? 잠깐만 바늘 좀 빼고. 자, 일로 와. 일로 와. 야, 먹어라. 물고 가는데요? 예. 아, 힘들게 잡아서 줬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물고 획 가버리네요. 개놈의 새끼. 고양이 새끼죠. 저 새끼 또 왔는데요? 예, 네, 또 잡으면은 또 한 마리 줘볼게요. 또 고양이 밥 하나 잡았어요. 아, 이번에는 망상어입니다. 자, 그냥 안 줘. 고맙다고 해봐. 고맙다고. 안 잤어? 알았어. 줄게. 가만있어봐. 고맙다고 해봐. 야! 왜? 뭐야, 이거 맛없어? 왜 안 먹어? 어라? 어디서 이렇게 편식하는데요? 안 먹으니까 그냥 놔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입질이 꽤 괜찮아요. 여러분. 숭어죠. 아이씨, 가만있어. 아이, 채비 다 망가졌네. 조그마기는 한데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cm 정도. 아, 예쁘게 생겼죠. 예, 죽기 전에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가만있어. 야! 저 자잘한 입질은 또 뭐냐? 뭐 물었나? 뭐지? 여러분, 또 새끼 숭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이, 가만있어. 잘생겼는데요.
가만있어. 아이, 줄만 가져, 이씨. 아, 이 미치겠네. 채비 다 망가졌네. 가만있어. 뭐야, 너도 먹고 싶어? 뭐야, 너도 고맙다고 해봐. 먹을래? 자, 먹어. 먹어봐. 뭐야, 안 먹을 거면 놔준다? 응? 놔줘? 먹을 거야? 말 거야? 안 먹어? 알았어. 이야! 운 좋은 줄 알아라, 이. 여러분, 이런, 아이, 학꽁치 떨어졌어요. 없어. 이제 그만 가. 너 아까 숭어 줬는데 안 먹었잖아. 어? 이놈아. 어이, 뭐야. 온 동네 고양이들 다 모였는데? 형아, 이제 간다. 안녕. 야, 졸지 마. 어? 딴 사람한테 가봐, 이제. 오늘 청호동 신수로 해서 생활 낚시를 해봤는데요. 크릴새 웃기는 게 더럽게 구창키는 한데 그래도 잡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네요. 암튼 이상 재미지셨으며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람쥐, 상골짜기 다람쥐.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